윤석열 정권 참 나쁜 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참 나쁜 대통령 같습니다. 자신과 불과 몇 달 전에 경쟁했던 대선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하려는 사상 초유의 이런 사태를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대장동 몸통 운운하며 특혜 운운하더니 그리고 먼지털이 수사를 계속하더니 몸통의 꼬리도 잡지 못했고 그리고 그 수없이 털었던 먼지도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선거법으로 기소하는 좀 야비한 정치보복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선거법은요. 돈은 묻고 입은 푼다. 이게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입을 구속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명백한 정치보복 야당 탄압입니다. 세상에 주의 주장과 생각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처음 봅니다.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문제이고 또 진보 민주 개혁 진영에 대한 도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동단결에서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5.18 정신의 촉발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김대중을 잡아갔던 전두환이나 죄 없는 이재명을 잡아가겠다는 윤석열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권과 싸워서 이기는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이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 무도한 반민주적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어깨를 들고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